자, 우리 이렇게 문 여는 말을 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이제 그 책임적 그리스도인을 위한 일곱 가지 지식. 사실은 영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1리터를 쓰면은 문맹이거든요. 그죠? 앞에다가 IL만 붙이면 이건 뭐 대문자로 하면 안 되겠죠? IL만 붙이면은 문맹 그리고 한마디가 나오는데 이 리터를 쓰이는 한마디가 참 없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연 그거 할때 그냥 지식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식 그것도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문맹처럼 나오는 말이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사실 여기서 제가 오늘 일곱 가지를 얘기하는 게, 뭐 지식 그러면은 그게 무슨 knowledge인지, 무슨 뭐 knowing인지, 무슨 information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를 써드리는 거예요. 리터러시의 의미에서 일곱 가지 리터러시. 여기서 왜 리터러시라고 하냐면은, 자, 일리터러시 하면은 글자 못 읽는 사람의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자 못 읽는 사람. 여기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제 일리터러시라고 하려고 했어요. 일곱 가지 문맹. 근데 그거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좀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리터러시로 바꿨는데, 글자만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글자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비판적인 사유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것들, 일곱 가지. 그래서 글자 읽을 줄 알지만은 그것이 다 아니고 사실은 알아야 될 것들, 일곱 가지가 있다. 제가 처음에 이 작업을 할때열 가지까지 나왔는데 제가 일곱 가지로 줄였습니다.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연을 할 것은 여기 아마 대부분 이걸 할 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생각하고 했는데 아마 이 중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죠. 저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뭐 갈라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가끔. 근데 이제 혹시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저한테 뭐랄까 비밀스러운 뭐 이렇게 시그널을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케오 얘기를 하는데 저 사케오가 대체 무슨 얘긴가?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잖아요. 사케오 그럼 무슨 얘긴지 아는데 교회 안뭐 기독교인 아닌 분들은 무슨 얘긴지 모르거든요. 그때 주저함 없이 말씀해 주세요. 손을 들어주신다든지 그러실 수 있죠? 네. 자, 제가 이 지금 일곱 가지 세븐 리터러시를 얘기할 때 생각한 거는 기독교인이 소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이 강연 내에서의 기본적인 하나의 그 텍스트가 있다면 제가 쓰는 텍스트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소위 최후의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Last Judgment예요. 굉장히 심각한 텍스트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게 저지먼트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여정을 지나서 이 상징적으로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이 책임적인 기독교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어떤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 가이딩 텍스트가 바로 마태복음 25장 31절 31절부터 46절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성서적인 그 근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순 교수는 어떻게 신학을 하는 사람인지 철학을 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런 아이덴티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름이 강남순이든 제가 미국에서 가끔 농담처럼 제가 엘리자베스 잔슨이든 강남순이든 이름이 나는 나거든요. 자, 표지를 신학자 명찰을 달든,
뭐 철학자 명찰을 달든 이폴 리케르가 저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할 때 하루 종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철학자로 분류할 것이냐, 친학자로 분류할 것이냐. 에른스트 블로크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철학자도 철학자들은 그 사람 친학자라고 그러고 친학자는 저 사람 철학자다. 가끔 저도 그런 그 뭐랄까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신학자냐, 철학자냐? 뭐 신학자면 어떻고 철학자면 어때요? 제가 관심 많은 것은 사람이다, 생명이다. 그 사람과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철학이 필요할 때도 있고 사회과학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치 철학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 코스모폴리탄이즘 제가 작업하기 위해서 무수한 책을 3년 동안 읽었는데 그게 무슨 서양만도 아니고 신학만도 아니에요. 정치 철학, 저법 철학하는 책 많이 읽었어요. 이 글로벌 저스티스, 글로벌 로 하는데 법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은 책들을 냈거든요. 근데 내가 신학자라고 해서 저런 거나안 읽겠다. 그건 요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감신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제 어떤 학문적 그 접근 방식이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영어라면 뭐 학제, discipline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면 뒤에서 하나도 안 보시겠군요. 학제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학제들 간의 대화에서 interdisciplinary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많이 하는 어프로치가 transdisciplinary 그래요. 초학제죠. 왜냐하면 인터 할 때는 뭐가 남습니까? 여전히 그 학제 간의 구분은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내셔널 할때 그거는 나라 간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한나렌트가 이 소위 유엔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국제법 얘기할 때 여전히 그렇다면 국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끼리의 문제라면 국가 없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제 간도 인터할 때에는 여전히 이 학제 간의 경계가 구분되기 때문에 요즘 이제 트랜스디스피니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학제 간 경계들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사유 방식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감신해서 말을 한 3시간 이상 했거든요. 4시간. 우리의 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의학도 필요하고 생물학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철학도 필요하고 사회학, 정치학 우리 몸 하나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학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청되는 다양한 분야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초학제적인 것의 그 하나의 그 정당성입니다. 여전히 물론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죠. 그죠? 그래서 전문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들어가는 하나의 그 포인트 오브 엔트리예요. 그래서 저의 전문적 영역은 포인트 오브 엔트리라면 굳이 신학이라고 이름 지어야죠. 저는 학위는 이제 제가 철학 박사인데, PhD인데, 어쨌든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자지만은 그건 포인트 오브 엔트리일 뿐이에요.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복합적으로 보려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남수는 대체 정체성이 뭐냐? 학문적 정체성? 어떻게 보면 저는 무정체성이 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요. 왜 그렇게 이름표를 붙이고 다녀야 되느냐? 근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뭐 신학자 나왔지만 우리 김요한 목사님이 철학적 신학을 하시는 분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철학적 신학. 저는 제가 공부하게 된건 철학이 먼저였어요. 자, 이 텍스트를 보면은 마태복음의 아주 심각한 얘기죠. 자, 최후 심판이다. 자, 그러면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직접 말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최후 심판의 조건이다. 사실 시험 보는 거죠. 자, 여기 통과되면은 패스. 통과 안 되면은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종 시험의 조건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제가 오늘 얘기할 거는
굉장히 성서적인 얘기만 할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일곱 가지 그 리터러시가 사실은 여기에 기초돼서 제가 얘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 제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그 기준, 최후 심판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최후 심판이 되면은 마지막 심판관이 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럽니까? 자, 이 얘기 잘 모르시는 분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저기 곽 선생님 아세요? 곽 선생님 아세요? 최후 심판의 얘기? 잘 모르시죠? 네. 제가 거기 쳐다보고 얘기하면은 저기 하실까봐 제가 딴 데 쳐다보고 얘기했는데 좀 비밀스럽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못 알아차리셨구나. 잘 모르는 그러시죠? 네. 아, 그 최후 심판에 얘기해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의 그 얘기를 통해서 꼭 저기를 해요. 얘기를 통해서. 자, 최후 심판 때가 되면은 자, 마지막 최후 심판관이 와서 너희들을 제가 한국말 성경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말을 계속 하거든요. 반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감신대 오신 분 계세요? 한 분, 두 분. 예.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이 커스모폴리탄 책에는 그 예수님은 반말하고 다른 사람은 존댓말하는 거 그거 안 쓰려고 제가 영어에서 직접 그냥 번역해서 썼어요. 똑같이 동등하게. 한국말로 오면은 꼭 예수님은 다 반말해, 누구네게나. 예수님 주변 사람들은 다 존댓말해요. 그죠? 사케어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수님이 내려와라. 난 니네 집에 가서 머물러야 되겠어. 그러면 사케어는, 아, 네, 예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위계 구조가 그냥 우리 한국말에는 성경에 보면 이게 딱 설정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그런 존댓말, 반대말 없잖아요. 그래서 성서를 낯설게 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말로 진짜 성경을 읽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어에도 다양한 버전의 번역이 여러 개 있고, 독일 말도 이 성경이 두 개가 있어요. 번역, 저기, 루터판 번역도 있고, 그 현대판 독일어 성경도 있고, 다 같은 그 귀절을 다른 다양한 것을 보면은 제가 이 커스모폴리탄 이 책에는 영어 버전을 두 개 썼습니다. 하나는 이제 NRSV라고 그 영어 성경하고 또 인클루시브 성경이 있어요. 포괄적 성경. 그래서 배타적 언어들을 다 바꾼 건데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 누가를 낳고 할 때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다 남자들 이름만 나오죠. 되게 애기 난 사람은 여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얘기냐면 저기 김 목사님은 뭐 누구누구를 낳고 저 유 실장님은 누구누구 낳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누군지 마태복음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클루시브 뉴 테스터먼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것도 임의적으로 막 집어넣은 게 아니라 사료가 있는 것은 부인들 이름을 다 넣었어요. 엄마 이름을. 그래서 누구와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게 더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만 내는데 7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미국에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Priests for Equality라고 하는 저게 있는데, 바티칸에서는 뭐, 물론 그 성경은 진짜 성경 아니다. 읽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쓰고 있는 성경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도 희가 아니에요. 그 인클루시브 성경에는 하나님도 희가 아니고 또 가능하면은 포괄적인 언어를 썼어요. 포괄적인 언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도 영어 하면은 킹덤 오브 가시거든요. 킹. 여기서 뭐가 여러분 생각하세요? 킹 하면은 물론 남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왕이 있고 쭉 위계적인 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킹덤.
그 성경은 어떻게 써 있냐면 킨덤. 제가 영어 책에는 다 킨덤으로 썼어요. 제가 영어의 커스모폴리탄 디어라지는 킨덤. 이거는 이제 혈족, 친족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어느 여성 신학자가 이걸 표현을 썼는데 대안적 영어로 퀸덤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여전히 여왕이든 뭐 남자왕이든 그 위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만 뒤집은 것이기만 하지 여전히 위계는 남아있다. 그래서 킨덤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킨, 뭐 여성신학자들 모이는 데서 킨덤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나라에서 이 킨 혈족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성 중심적 혈족 관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용어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문제가 덜 있다. 그래서 킨덤입니다. 그러니까 성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구조들은 사실은 그것도 이제 번역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오면은 베랑간에 돌연히 언제나 반말과 존댓말이 공존함으로써 위계관계가 딱 설정이 돼요. 예수님은 누구에나 다 반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특성상 그렇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반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성경을 안 쓴 이유가 어떤 분들이 보면은 불편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제 책에 한국 성경을 그대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 구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사상을 더 악화시킨 한국화된 예수예요. 근데 그 한국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인 한국화. 늘 선배 후배 따지고 반말해야 되고 남의 나에 궁금해하고 왜 궁금해했냐면 그런 호기심이 아니라 위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가 적은가. 저는 그렇게 나이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그 관심 별로 없어요. 이게 서로 대화해서 사람이 인간으로 사귀는 거지 그 생물학적 나이 가지고 위계 설정해서 그 선배라는 말도 싫어하고 후배라는 말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누가 선배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도 다른 사람에게 선배님 하면서 관계를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리트러시를 하는데 자, 예수님이 최후 심판관이 와서 너희들을 반 염소와 양으로 나누겠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염소와 양이 이제 메타포죠. 저는 늘 염소에게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염소로 나눠서 자, 염소로 나눠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련이 이제 최후 심판관이 자 여기 대니얼 청 너는 뭐 양이야 뭐 너는 뭐 염소야 이러고 둘을 나눠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다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자 양들 니네들은 내가 자 여기서 기준 여섯 가지 기준이에요. 자 구원의 여섯 가지 기준 하나 배고플 때 기억나시죠? 배고플 때 나한테 먹을 거 줬다. 그래요. 자, 보세요. 배고플 때 먹을 거 줬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세봤습니다. 여섯 가지예요. 저는 적어왔지만 여러분들은 안 적어왔으니까 제가 묻고서 제가 또 답을 알려드릴게요.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세 번째, 이방인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영어라면, 제가 영어로 써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낯설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거 줄줄줄 외우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외운다고 해서 성경 잘 읽는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의 범주가 뭐냐면은 스트레인저예요. 스트레인저. 자,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이게 칠판이 흔들려서 제가 글자가 좀 삐뚤삐뚤해지는데 자, 네 번째 기준. 벗었을 때 네이킷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냥 옷 하나도 안 입는 거를 네이킷이라고 하거든요.
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줬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가 아플 때, 아플 때 나를 돌봐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준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 여기서 성경 읽기가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을 아마 처음부터까지 줄줄줄 다 외우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은. 자, 그런데 저는 성서는 사실은 해답을 주고 있지 않아요. 성서는 해답이라기보다는 질문이다. 제가 미국에서 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약간의 충격을 받고서 성서는 it's not about answers, it's about questions. 그러니까는 긴장해가지고 저 지금 교수가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성서는 다 답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성서, 특히 예수의 행적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사실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걸 어제 우리가 그 질문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건 우리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 보면 여기 단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세븐 리터러시는 바로 이것에 근거한 세븐 리터러시입니다. 자, 이게 왜 질문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 질문인가? 자, 21세기에 배고픈 사람은 누구일까? 어떻게 나는 배고픈 사람, 여러분들이 배고픈 사람 찾아다니면서 지금 다 물어볼 거예요. 배고픈 사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먹을 거 주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한번. 저기 홈리스한테 찾아가서 당신 배고픈가요? 그래서 먹을 거 뭐 주실 거예요? 무수한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참 특이한 게, 자, 이렇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러니까 양으로 있던 사람들은 제가 언제 당신이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줬다는 언제 그걸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염소로 이제 분류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억울해서, 아니, 내가 당신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난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져요. 그럼 그건 굉장히 커다란 퀘스천 마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 시대의 배고픈 자라고 하는 건 누구일까? 이게 우리에게 던져진 커다란 과제예요. 우리는 이 현대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먹을 것을 줄 것인가? 제가 독일로 유학 가서 받은 커다란 그 충격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독일은 제가 유학 갔을 때는 통독되기 전이거든요. 자, 저는 그때 이제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뭣도 모르고 결혼하고 뭣도 모르고 아기 낳고, 결혼이 그냥 대화의 연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철학적 대화의 연장이 결혼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토론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기 안 가고 계속 토론하는 게 결혼이다. 그래서 글쎄 지금 생각하면은 철없을 때죠. 철없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의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살던 때니까 뭐 철학적인 얘기 이런 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그런데 독일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둘이 있었어요. 아기가 이제 둘이 있는데, 자, 거기서 가니까 뭐를 주냐면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돈이 얼마 있고, 그런 독일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뭐 일 못 하거든요. 그냥 공부만 해야 돼요. 학비는 없지만 일은 못 합니다. 물론 방학 때는 좀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암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뭐, 글쎄, 구청, 무슨 이런 식의 개념이죠. 이렇게, 뭐, 동사무소, 구청 이런 식의 개념인데, 서류를 다 가져가면, 거기서 계산을 합니다. 자, 니네가 아기가 둘이다. 성이 똑같으냐, 다르냐. 성이 다르면서 어느 일정한 나이가 되면 각각 방을 써야 돼요. 자, 그리고 몇 살 이상, 그때 제 기억에는 3살 이상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성이 다른지 안 다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방이 최소한 그러면 2베드룸 아파트는 필요하다 거기서 설정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돈 없으면 그냥 1베드룸에서 다 뭉쳐서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인간으로 살려면 2베드룸이다 그러고 나서는 섹스를 말씀하시는 네? 섹스를 그렇죠. 아이들 그러니까는 남자 여자 아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네 살 다섯 살 됐는데 같은 방에서 재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별이 똑같으면은 이제 같은 방에 자도 되는데, 근데 한 달에 내는 렌트가 이래서 1,500마르크라면은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100마르크다 계산 다 해보니까 그러면은 국가가 1,400마르크를 매달 그 계좌에 보내줘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학생비자로 갔죠. 영주권이 있어요. 무슨 뭐뭐가 있어요. 뭐 택스, 저 세금을 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둘이면 첫 번째는 100마르크. 그 당시는. 두 번째는 50마르크였어요. 그러니까 매달, 그거 이제 킨더겔트라고 그러거든요. 애들 돈. 뭐, 촐드런스 머니죠. 킨더겔트인데, 하나는 본겔트. 그건 주거비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늘 이제 국가가 돈을 주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그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저희 우리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유럽, 뭐, 독일 그런 데 여행하고 와서는 독일교회 막 욕하죠. 교회 헌금하는데 그냥 동전 딸랑딸랑 낸다고. 그래서 그 소리도 많이 들었는데, 독일, 제가 독일에서 모임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사랑은 뭐냐면, 세금을 철저히 잘 내서, 국가가 그런 제도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이방인들, 우리는 스트레인저죠. 그 거기서는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현하게 하는 게 제가 만나본 그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현대 이웃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 보니까 기독교인들도 뭐 이 자스민 그 국회의원이 저 아동 그 이주 아동들 뭔가 이 배려하고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에 목숨 걸고 반대하던데. 그건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철저히 배반하는 거예요. 국적을 따져서 국적 따져서 뭐 사랑해라. 뭐 종교가 어딘가 보고서 사랑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 했다면 저도 그걸 믿겠는데 그런 말 안 했어요. 여기 보면은 아 종교 소속이 아 뭐 예수님 기독교인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하나도 교리적인 얘기 하나도 안 했고 종교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 아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는데 소위 얘기하는 신실한 종교들은 다 지나가는데 소위 기독교 안 믿는 이방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열등한 어떤 사람이 그 강도 쓰러진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델 케이스를 세운 사람은 사실은 뭐 굉장히 뭐 교회를 잘 뭐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웃사랑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게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게 뭔가를 근원적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 맨날 뭐 왜 암송하고 막 베껴쓰고 한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읽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칠판에 써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이라는 게 뭔가? 성경이 있는 게 뭐야? 뭐가 성경 있는 것인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만 한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책도, 여러분들이 책도 처음부터 저 제 책 들고 계신데, 자,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읽기라는 건 무엇인가? 읽기라는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커다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만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에게 던진 커다란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혹시 뭐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두 가지 커다란 질문을 신이 인간에게 던집니다.